안녕하세요. 한국수자원공사에 근무하는 박정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회의라든지 강의에 이제는 좀 익숙해져야 될 때도 됐는데, 여전히 온라인으로 하는 회의라든지 강의가 아직도 낯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렸다면, 더욱 박진감 넘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제 앞에는 지금 이 사무실에 모니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우려도 되지만, 일단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 시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반의 지능형 도시 수자원 관리 기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디지털 트윈 또 플랫폼, 4차 산업혁명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플랫폼은 어떤 것이고, 또 그런 사례들은 어떤 건지, 또 그런 거에 파생된 디지털 트윈은 어떤 개념인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CPS, 또 이제 제가 처음 만든 용어긴 한데요. 프리 CPS, 또 그의 프로토타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인데요. 뭐, 물론 제가 직접 만나뵌 건 아닙니다. 윌리엄 바넷 교수라는 분이 혁신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보스러움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조직 문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화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 혁신이란 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세기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혁신이란 말을 얘기를 했는데요. 조지프 슘페터가 말했던 혁신은 뭐였었냐면, 세상에 없던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없던 방법으로 조합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지프 슘페터가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기차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었죠. 사실 기차가 된건 마차에 증기라는 새로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연결했기 때문에 사실 기차가 탄생한 거였었거든요. 사실 그 기차라는 걸 처음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무모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 했을 법한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윌리엄 바넷 교수가 얘기했던 어쩌면 이 바보스러움이 지금의 이 혼돈의 시대, 또 특이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수 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 시티는 시작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질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서비스의 가격은 거리에 비례한다. 네. 대도시화를 설명하는 경제 이론이죠. 사실 인류의 역사는 도시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류의 종말도 사실은 도시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도시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산업, 경제, 문화 등의 이제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려고 하고 있죠. 네. 디지털 전환, 또 팬데믹, 스마트 시티, 4차 산업혁명 등 이런 것들로 때문에 사실은 저명한 경제학자들, 도시학자들도 앞으로 어떻게 도시가 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전망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코로나만 있었던 건 아니죠. 아테네 시대 장티푸스가 있었고, 중세 시대 흑사병, 또 19세기 콜레라, 20세기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그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흔히 싱귤러리티라고 얘기하는 특이점을 겪었고, 그 특이점에 맞춰서 도시와 인류 문명은 같이 진화를 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도 분명히 또 다른 싱귤러리티를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지금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또
그런 힘든 것들이 경제적인 상황하고 겹치면서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피터 다이 메디스는 비즈니스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6가지 피터 다이 메디스는 6D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두 번째는 파괴적인 시장 변화, 세 번째는 디머티리얼라이징, 네 번째는 디마니타이징, 다섯 번째는 데모크라타이징, 여섯 번째는 디셉티브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피터 다이 메디스가 이 비즈니스의 혁신이란 걸 얘기했던 그 시점에는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했던 거였었고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이 피터 다이 메디스가 했던 이 6D를 가만히 보면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의 이념과 거의 흡사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윈이 발생했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시도들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얼마 전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었네요. MBN에서 김주하 아나운서를 학습을 해서 AI 아나운서를 활용을 해서 실제 뉴스를 진행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저게 진짜 김주하 아나운서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뉴스 데스크를 보면서, 이 AI 기술에 잠옷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뿐만은 아니죠. 이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자율주행차의 센서, 광학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을 나타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사람과 자동차 아니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습득을 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주하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김주하 아나운서에게 사전에 이제 동의를 얻어서 다양한 제스처, 다양한 표현들을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율주행차처럼 무작위적으로 학습을 시켜야 만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디지털 전환화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개인정보라는 부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그게 편리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멀세데스, 예, 벤츠죠. 벤츠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와 지금부터 보여드릴 동영상처럼 해결을 합니다. Hey, Mercedes, please pick me up. 많이 보신 그림이죠. 네. 저는 사실 EQS의 프로토타입이긴 한데, EQS에 탑재되기 전에 지금 출시된 S500에 탑재된, 네. 자율주행차 센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Hey, 개인정보의 Mercedes, 이슈가 전혀 please take me 없는 for a ride. 네, Okay, 디지털 환경에서 let's start 만들어서 autopilot. 필드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엔비디아와 멀세데스는 지금도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센서를 보도해 나가고 있고요. 보도화된 센서를 통해서 예, 최종적으로 이 자율주행 센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Fluid sounds come다른 문제는 mainly from어떨까요? bubbles. 네. When a bubble is formed, it's forced into volume oscillations, giving off혹시나 pressure waves또 that we hear as수리야, sound, like 또 this. 수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In slow 하고, motion, we can 예, see the sound이 is radiated 동영상 한번 as the bubble 보여드리도록 forms. 하겠습니다. 이게 좀 동영상이 긴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The 같고, volume oscillations of a bubble 핵심적인 can be.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개됐던 팀들이 이 물에 대한 부분을 디지털로 구현해내는 그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하는 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을 따랐을 때 발생하는 소리, 에어로졸, 또 물이 차오르는 그런 모양들을 지뢰 방정식 또는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시키고
곡을 We also demonstrate 디지털로 several extensions 그대로 to help improve the 구현해내는 sound and speed. 그런 과정을 These include bubble 동영상으로 만든 frequency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물방울 하나하나 떨어졌을 때 소리와 그 파장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게 물이 파동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낼 수 있고 그 에어로졸이 생기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게 정말 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모르지만 혹은 인지하지 못했던 혹은 인지했지만 그게 설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 그런 다른 제반 분야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삼성동에 가면 그 전광판에 들어가 있는 그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물이 파도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계 최초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람, 예, 스페이스X, 테슬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입니다. 얼마 전에는 인류 최초로 300조 원의 재산을 축적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사실은 스페이스X, 테슬라, 뭐 물론 비트코인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시드머니가 됐던 부분이 예, 페이팔입니다. 사실 이 페이팔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마존의 이베이에 가서 이 페이팔을 가입을 해 주십사 많은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사실 아무도 가입을 안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효과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했냐면 이 페이팔을 사용했을 때 소상공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조그만 랩탑에다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죠. 아, 페이팔을 사용하면 나한테 이 정도 효과가 오는구나. 자, 그걸 인지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베이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페이팔에 가입을 하게 되고 지금은 페이팔이 없어서는 중요한 결제수단이 됐죠. 그 돈이 모여서 지금의 스페이스와 테슬라를 만든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밖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최근의 트렌드는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멋지게 수학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건 이렇게 된다라고 입증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최근의 패러다임은 내가 말한 것들이 또 우리가 말한 것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보통 이제 POC라고 얘기하는데 Proof of Concep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국가 R&D 사업도 대부분 이 POC를 실증단지 형태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 글로벌 그린딜들과 같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단초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런 단초들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몇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보통 이제 랜드스케이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만 제가 따로 모아놓은 게 사실은 지금 보시는 요 정도 슬라이드가 됩니다. 2012년도 한번 볼까요? 2012년도에 빅데이터 랜더스케이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대는 글씨를 잘 알아보기 좀 힘들 정도가 됐죠. 네, 2018년도에는 예, 더 명확해지고 더 가짓수가 많아지고 더 종류가 많아졌고요. 2020년도에는 사실 그 경계선이 잘안 보일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 이 플랫폼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혹시나 여기 강의를 들으러 또 혹은 또 친구를 만들어 가는 그 과정 중에 전동킥보드를 탔거나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용했거나 카카오 택시를 탔거나 네, 이런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플랫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동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는 이 외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가치를 창출하는 상호작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통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의 핵심, 예,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하죠. 어제는 내가 생산자였다가 오늘은 소비자가 되고, 오늘은 소비자였다가 내일은 생산자가 되는 이 사이드전환이 금방 쉽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플랫폼 기업을 일찍 지향했던 회사가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회사가 있었죠.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브리테니커라는 백과사전이 있었고요. 그 백과사전, 저는 사실은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통해서 지금 많은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기본적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방식은 뭐냐면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소수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권의 한 분야의 이 책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이제 브리테니커가 썼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백과사전이 만들고 난 뒤에는 이 백과사전을 업데이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한 3, 4년 전에는 브리테니커가 이제는 책자 형태가 아니라 CD 형태로 백과사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브리테니커는 네,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뭐가 살아남았냐면 위키피디아가 살아남았죠. 굉장히 많은 다수가 만들어내는 이 크라우드소싱의 이 백과사전을 사실은 일부 소수의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지는 이 지식이 따라올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위키피디아도 처음에는 이만큼 우리가 흔히 많은 정보를 얻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었었고요. 그 중간중간에 당연히 겪어야 할 진통을 겪고 지금의 위키피디아를 만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키피디아만 가지고도 또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위키피디아에 대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었냐면, 워터폴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어느 일방향으로 또 집단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수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은 절대로 플랫폼 방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역시 잘 모르실 겁니다. 요즘도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이 블랙베리라는 전화기, 이 스마트폰의 효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이 스마트폰의 개념을 애플보다 먼저 블랙베리가 만들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블랙베리가 만들고 나서 애플 스티브 잡스가 이 전화기를 아이팟 형태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아이폰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블랙베리가 잠식하고 있는 시장을 아이폰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여기서 그 천재성을 발휘를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앱스토어가 됩니다. 블랙베리는 그 당시에 블랙베리 사에 속한 소수의 개발진들이 만들어낸 솔루션만 블랙베리라는 스마트폰에 탑재해서 활용할 수가 있었던 반면에 앱스토어는 이 앱스토어라는 생태계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해 놓고 민간의 다양한 솔루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열어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 4년이 지나고 나서 블랙베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의 수와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의 수가 정말 큰 차이를 발생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블랙베리는 네, 소수의 마니아층이 활용하는 전화기로 이제 전락한 반면에 아이폰을 위시한 대부분의 스마트폰, 예, 지금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생활 필수품이 되고 있죠. 이 부분도 사실은 이 플랫폼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베리가 만든 자기들만 올릴 수 있는 소수의 사이버형 마켓플레이스일 거냐, 아니면 다수가 참여하고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앱스토어 형태의
마켓플레이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할 것이냐. 네. 결과는 이제선 누구나 다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한치 앞도 보기 어려운, 사실은 그런 불확실성이 큰, 굉장한 시도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이 더 발전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폰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이 바나나폰이라는 게 생겨서 지금의 생태계를 또 다르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플랫폼의 전형적인 사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이 숙박 플랫폼의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시작도 되게 미미했습니다. 2007년도에 국제 산업 디자인 협의회 하고 미국 산업 디자인 협회가 공동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메가 컨벤션을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가 아파트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비싼 컨벤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료를 낸다. 사실 좀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창립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제 산업 디자이너 두 명이었었는데요. 그 메가 컨벤션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제 등록비가 없어서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는 많이 유행했던 이제 인터넷 기반의 뉴스넷에 자기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아파트를 올리면서 광고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메가 컨벤션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하고 같이 자기네 집에서 이 일부 숙박료를 주게 되면 자기가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전반적인 투어뿐만 아니라 그 컨벤션에 같이 동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광고글을 올리면서 이 산업 디자이너 두 명이 정말로 작동할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결과는 네, 대폭발이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에어비앤비라는 이름도 에어 블랙 퍼스트 앤 베드라고 해서 침대와 아침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름을 따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플랫폼은 스마트 시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에 도입될 스마트 시티 플랫폼의 아키텍처를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사실 스마트 시티, 그간 정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루어졌던 의사결정, 정책들이 데이터 중심의 또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기후변화, 또 산업 생태계, 또 그린뉴딜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최근에 이 그린뉴딜을 위시한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지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엣지 노드, 그리고 IoT 플랫폼, 또 데이터를 밍글시키고, 또 인사이트, 시멘틱을 창출하는 데이터 플랫폼, 그걸 가시화하는 증명도시 플랫폼, 그리고 그 분야별로 데이터를 연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이 버티컬 플랫폼들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인재가 너무나 다양하고 또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솔루션들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로 합쳐지면 그때 앞서 말씀드렸던 혁신적인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사실 스마트 시티라는 건뭐 기후변화가 시작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득 불균형이 극에 달하면서 이제 시작되긴 했는데, 아까 제가 2000년대 초반 유럽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 시기가 계략 한 2000년대쯤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뭐하러 하고 있었냐면, UCT가 한참 붐이었었죠. UCT를 만들어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뭐 이런 거를 이제 논의하고 있을 때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천적인 수단으로 스마트 시티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 스마트 시티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AI는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이제 고민을 해왔었던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별도로 제가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이 같은 궤를 따라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스마트 시티와 궤를 따라 같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산업 생태계하고도 궤를 같이 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AI는 뭐 계속 말해도 중요한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이베이에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들한테 가입을 유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게 정말 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해와 부산이 서로 다른 지역적인 맥락이 있고, 부산과 서울이 서로 다른 지역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서 적용한 솔루션을 부산에 가지고 온다. 자, 그게 이 컨텍스트, 지역적인 맥락 때문에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실 이 솔루션에 대한 부분, AI 중심의 솔루션은 이 컨텍스트라는 부분들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명확히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디지털 트윈, 이 지역적 맥락을 대변할 수 있는 이 디지털 트윈은 AI 빅데이터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이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디지털 트윈의 사례라고 하지만 디지털 트윈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AI, 빅데이터가 있고 그걸 이 실제 실감형 또 가시화 그런 수단을 활용을 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인사이트, 예, 사실 단어가 좀 어렵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사이트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갑작스럽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 이걸 보통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인사이트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통찰력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코빌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는 어떤 복잡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네이버 후보사전에서는 온통 밝혀서 전체를 환하게 내다본다를 보통 통찰력, 네,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글쎄요,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도시에 대한 문제를 조망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이제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고, 이 인사이트를 얻기 필요한 조건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블룸버그 시티랩에서 2020년도 작년이었었죠. 코로나로 과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 그런 이제 4초짜리 동영상을 만든 건데요. 지금 보면 얼추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좀 어색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 작년 1월 달에 수많은 그 팬데믹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저도 몇건 봤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블룸버그 시티랩이 이렇게 4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이제 배포를 했는데 이 4초짜리 동영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종의 이런 것들이 인사이트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디지털 트윈인 거죠. But what about digital? A digital 다음 twin 사례는 is a 영국의 디지털 realistic 트윈을 digital 총괄하고 있는 representation 캠브리지 of something 디지털 physical, 빌트 such as a railway 브리탄이라는 캠브리지 network 센터의 or a whole 궤도에 city. 대한 얘기입니다. These twins help us 캠브리지 to build modern 센터는 이 디지털 infrastructure 트윈을 and to get 바라보는 more from what 시각을 we already have. 기존에 있는 걸 Connecting 똑같이 the digital and 디지털로 physical 옮기는 makes것부터 infrastructure 시작을 하지만 smart.
Changes and new ideas are tested on digital twins to model the effects that they could have on the real world. Information gathered from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is used by digital twins to help them run more efficiently. Testing on the digital before the physical means we can take actions that save time, money, and minimize disruption.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사실은 미리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젝트의 성과품을 사전에 미리 디지털로 만들어서 또는 아날로그로 만들어서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형태를 이제 2000년대부터 쓰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시작한 이 프리코는 건축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게 애플 신사옥이죠. 저 애플 신사옥은 어느 회사가 만들었냐면 미국의 DPR이라는 건축회사가 만들었습니다. DPR이라는 건축회사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급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굴지의 건축회사가 됩니다. 사실 미국은 이 기반시설, 인프라 쪽이 워낙 강세인 나라인데 거기서 2000년대에 설립된 신생회사가 도급순위 10위 안에 올라간다? 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사실 이 DPR이라는 데는 그렇게 해냈죠. 그 DPR이 수주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애플 신사업입니다. 이 애플 신사옥을 만들 때 DPR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썸네일처럼 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어떤 설계, 프리콘을 100% 적용을 해서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 또 유지 관리 단계까지 이 디지털 트윈을 계속 활용을 해서 이 애플 신사옥이 원래 걸렸어야 할 절대 공기를 획기적으로 줄였고 또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 예측하고 해결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건 엔비디아 사옥입니다. 엔비디아 사옥은 사실은 이 지붕이 태양광의 방향에 따라서 이 가변형태로 움직이는 건데 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이 가변형으로 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 복잡한 지붕이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기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 또 시공을 사실은 디지털 트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프리 CPS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 실제 세계를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세계를 연결해서 두 개를 연결해서 이 디지털에서 의사결정 내린 게 실제 세계로 반영이 되고 실제 세계에서 변경이 이루어지면 디지털 세계로 반영이 바로 연결이 되는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가상물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상물리 시스템 사실은 아무도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상물리 시스템을 사이버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사실은 프리 CPS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런던에도 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뷰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런던의 뷰시티는 이 랜드스케이프 또 조망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제 GUI가 있고요. 실제로 도시 계획가들 특히나 이 가로 경관에 대한 부분, 요 용적률과 건폐율이 굉장히 타이트한 유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홍콩은 2018년부터 홍콩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걸 뉴런시티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홍콩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고 그 홍콩 시민 일부를 이 가상 시민을 만들어서 시티즌 트윈이라고 표현을 하는 가상 시민을 만들어서 가상 시민이 가상의 홍콩에 이제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외적인 환경 예를 들어 미세먼지, 부동산 집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시뮬레이션해서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그런 디지털 트윈이 사실은 이 뉴런시티가 되겠습니다. 네, 현실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로 옮기려면 사실은 이 정교한 3D 모델링이 필요하겠죠. 또 정교한 모델링이지만 또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자, 지금 보시는 부분, 이 디지털, 정교한 3D 목업은 일본의 나고야입니다. 나고야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저도 가보긴 했지만, 이렇게 이 버더뷰로 본 적은 없는데,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디지털 트윈을 이제 자동차에 접목한 사례가 볼보가 되죠. 우리 그 흔히 자동차 탈때 활용하는 이 3점식 벨트, 가슴하고 허리로 기어지는 이 3점식 벨트는 사실 볼보가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볼보가 처음에 만들어서 이전 세계 자동차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무상으로 개방한 그런 특허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3점씩 당연히 다 쓰는 형태의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죠. 근데 레이싱카 보면 이 멜빵 매는 것처럼 하는 안전벨트도 물론 있지만요.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볼보는 지금도 자동차 설계 또 제조 공정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기사는 사실은 2020년도에 그 박지윤 부부가 사실 이제 볼보 XC90을 타는데 사고가 나서 이제 차가 전복이 됐는데 살아났다. 뭐 이런 기사를 이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사실 볼보가 뭐 그래서 튼튼한 것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첨단 혁신 기술이 안전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그 볼보는 다른 회사와는 좀 다르게 이 디지털 트윈을 이 설계 단계부터 협업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볼보를 타고 있지는 않지만 볼보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보가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혁신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현대차도 이런 네, 디지털 저는 지금 트윈을 활용한 현대자동차 사례를 남양요인구소에 만들어가고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카메라 반입이나 촬영이 철저하게 금지된 이곳에서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함께. 네, 사실 이 디지털 트윈, 현대차에서 만든 이 디지털 트윈 스튜디오, 지금 제가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지금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여튼 이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한 250억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차들 있죠. 뭐, 제네시스. 네, 이런 부분들은 다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설계를 검증하고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러보시겠습니다. 커넥티비티에서는 그러한 실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 네, 보시는 내용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VR을 쓰고, 내가 VR을 쓰고 다른 사람을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중간에 보이고 있는 이 자동차가 이 설계 그대로 만들어 놓은 디지털 목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하이에서 만들고 있는 수자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하이를 디지털로 정교하게 만들고 그 지하에 들어가 있는 상수관, 하수관들을 전부 다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관로를 새롭게 이설해야 된다거나 새롭게 매설해야 되는 상황에 기존의 관로하고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드 형태의 상수의 부하가 걸리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이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보시는 이 상하이 도시수정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런 가상화 기술이 어디까지 발달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나뭇잎 잎사귀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그래픽으로 만들었고요. 실제 저 잎사귀 하나하나에 속성 값을 주어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움직인다. 물론 이런 거 보통 우리가 물리 엔진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까지 표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좀 우스꽝스럽긴 한데 이 목소리가 제가 이제 동영상을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비전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이 사운드도 사실은, 이제 디지털 트윈화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대부분의 영화에서 나오는 특수 효과의 사운드는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병을 깬다거나 뭐 이런 식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다 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고 그걸 실제로 이제 오디오로 입히는 작업을 많이 하는 거죠. 인간의 청력, 이제 시각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 컴퓨터로 만든 것과 실제로 촬영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는 소리까지 그렇다는 거죠. 이 중간에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요. 예. 왼쪽이 진짜, 오른쪽이 예,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사실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트위너 기술이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미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은 지금 어떻게 커가고 있냐면, 글로벌 마켓 리서치 업체 세 군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보다 2025년쯤 되면 약 40%까지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40%라는 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글로벌 마켓 시장에서 30%라는 건, 예, 테슬라가 아마 전 세계의 10%의 점유율이 안 될 거거든요. 근데 30%가 늘어난다. 예,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디지털 트윈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대응하는 물리적 요소들이 수명 주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변화되더라도 이 두 개가 똑같으려면 쌍둥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리적 대상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반영, 갱신할 수는 있는 디지털 모델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합니다. 트윈이니까 쌍둥이겠죠. 그래서 디지털 쌍둥이. 예.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네이밍을 하게 됐고, 디지털 트윈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자율성, 지능성, 학습성, 그리고 정확성. 예. 요 네 가지 요소로 통해서 보통 디지털 트윈의 레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한 레벨은 우리가 흔히 보는 사진이겠죠. 사진.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 2는 뭐 CAD, BIM 같은 형태, 동적인 데이터가 없는 스태틱 데이터가 있는 형태로 이 3D 혹은 2D로 정교하게 만든 형태, 보통 레벨 2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동적인 데이터가 붙으면 레벨 3가 되고요. 이 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를 제어할 수 있으면 그게 레벨 4가 됩니다. 그 외에 인공지능이 붙어서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건 보통 레벨 5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건 아직 어디에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트윈 또 CPS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수집된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통해서 피드백하고 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갱선되고 갱신되는 어떤 클로즈드 루프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디지털 트윈, 이 CPS를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사실 이제 우리만 보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캠브리지 센터, 또 다소, 딜로이트, 가트너 등등등등 전부 다 이 디지털 트윈을 바라보는 시각, 또 그리고 그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걸 레벨별로 정리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부분 레벨 3, 동적인 데이터가 정교한 목업 위에 표출되는 형태를 보통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고 있고요. 4와 5는 사실 보고 있지 않죠. 사실 이 디지털 트윈을 써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실제 세계에서는 다양한 이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굉장히 일반화하고 간략화해서, 네, 그 지배방정식 형태로 풀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왜곡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불확실성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가 얘기했었죠. 모든 모델링은 다 쓰레기다. 하지만 모든 모델링은 다 유용하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어느 하나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변수를 축약해서 지배, 도미넌트 파라미터로 정리한 지배 방정식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AI 또 빅데이터가 이제 부각이 된 거였었고, 모든 파라메터를 다 핸들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나오고, 또 AI가 급부상한 이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과 부산이 다르고, 부산과 김해가 다른 것처럼,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리저널 컨텍스트를 이 명확하게 AI 또는 또 다양한 파라메타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사실은 디지털 트윈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사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AI가 미처 찾아낼 수 없는 혹은 어디서 찾아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시스템 사이언스, 시스템 사이언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지배 방정식 그런 그 개념을 보통 시스템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시스템 사이언스 그리고 리저널 컨텍스가 다 하나로 엮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사실은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례, CPS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CP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물리 시스템입니다. 실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두 개를 연결해서 실제 세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 세계에 보내서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형태. 이걸 보통 CPS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CPS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 스마트 팩토리가 있죠. 이 스마트 팩토리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과정에 실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제조 공정은 설계도를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확인을 해서 제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자라든지 결함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롤백해서 설계도를 바꾸고 다시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통 이제 매몰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 CPS를 그 반도체 제조 공정에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설계도를 그대로 사이버상에서 똑같이 만들고, 그 사이버상에 만든 걸 실제 제품으로 제작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매몰 비용을 좀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리스크도 좀 줄이면서 비용 효율성도 높이는 그런 형태가 이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 CP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 수자원도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해서 설계도와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어떤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또 시공 단계에서 디지털 트윈처럼에 기반해서 실제로 만들어내면 사실은 결함이나 이 장애운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 디지털 트윈, CPS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 CPS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CPS를 만들기 전에 사전에 CPS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피지컬 사이트의 특징은 현실 세계와 실제 센서가 있는 형태를 보통 피지컬 사이트라고 한다면, 사이버 사이트는 그 센싱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오는 형태가 보통 사이버 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버추얼 사이트는 뭐냐면, 그런 센서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을 때, 피지컬 사이트에 아직 그런 센서들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올 것이냐? 그게 버추얼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사이트와 사이버 사이트를 연결한 걸 보통 CPS라고 얘기한다면, 버추얼 사이트하고 사이버 사이트를 두 개를 연결한 걸 보통 프리 CPS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 CPS는 뭐 단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CPS를 구축하기 전에 CPS를 만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에 붙은 프리는 아까 말씀드린 프리비어스의 개념뿐만 아니라 어떤 CPS 실제 구축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또 기능적으로 예측한다라는 해서 predictive의 의미도 있고요. 또 그런 예측 기술을 토대로 정확성을 높인다라는 의미에서 precise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CPS가 앞서 말씀 센싱과 제어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게 CPS라고 한다면, pre-CPS는 발생 가능한 문제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함으로써 창조적인 해결 방안,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걸 pre-CPS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계 단계부터 이 CPS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시공을 하고 실제 이 실물이 나오게 되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CPS를 만들어서 유지관리하는 형태. 그래서 생애주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반의 디지털 트윈 CPS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 시행착오를 근본부터 줄이자라는 게 프리CPS의 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CPS의 핵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두 가지 모델을 하나로 속는 하이브리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시뮬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지배방 정식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또는 운영 규칙을 찾는 방식인데 흔히 우리는 뭐 단위도법이라든지 하도 추적이라든지 이 방정식에 기반한 것들을 보통 시뮬레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와는 반대로 그게 어떤 수학 방정식으로 풀리는지는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보고 그 예측을 해보면 결과가 툭 튀어나오는 보통 블랙박스 모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형태를 보통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머신러닝이든 AI든 딥러닝이든 다이 데이터 모델 관점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 모델과 시뮬레이션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이트박스 모형, 다 알고 있는 변수를 가지고 조정하는 거냐,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그 블랙박스처럼 결과만 튀어나오는 형태의 그 결과를 보는 거냐, 이두 가지 차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모델이 정상적으로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 다양한 현상, 예를 들어 뭐 불이 난다, 침수가 난다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뮬레이션 모델은 비정상적인 환경에 더 특화되어 있고 데이터 모델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많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4차 위, 대통령 직할 4차 위에서는 우리가 인사이트 기반의 어떤 창조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모델하고 데이터 모델을 적절히 섞는 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링 관점에서 프리CPS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셜 사이트하고 사이버 사이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치하는 센싱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버추얼 사이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치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기에 필요한 버추얼 센서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콩의 뉴런시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처럼 사실 도시라는 공간, 도시에서의 수자원이라는 공간은 시민들하고 같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시민에 대한 고려를 할수 없다는 점에서 좀 착안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에이전트 모델링.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뮬레이션 모델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또 데이터 모델에서 가질 수 있는 이 한계점을 두 가지를 섞어서 대안으로 최근 각광이 되고 있는 이 파티클 모델, 요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 빅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특성 데이터를 에이전트에 마스킹해서 그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반응의 외부 조건에 따라서 그 반응을 일으키는 형태를 보통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하고, 이 스무디드 파티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역삼동에 그 보셨던 것처럼 이그 전광판 안에 파도 치는 것처럼 다양한 이 역학적인 현상을 그 뉴턴의 제3법칙이죠. 그것만 이용해서 그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모델.
그걸 보통 SPH라고 표현을 합니다. 버추얼 센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비슷합니다.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대신 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좀 풍부하게 하는 거죠.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정상 상태부터 비정상 상태까지 다양한 상태의 그 센서를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예측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AI 알고리즘하고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AI 알고리즘에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방식인데, 지금 보신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로부터 예측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정확도로 보이는가를 이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이제 만든 데이터셋이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테스트 해보니까 R스퀘어가 한95% 정도 나오는 걸로 이제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형태의 버추얼 센서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가상의 광학 센서를 통해서 거기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거꾸로 얻어내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광학 센서인데, 광학 센서는 기본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촬영 각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느 파장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제조사 모듈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모듈대로 그대로 구현을 해서 디지털 트윈상에 드론에다 붙였을 때, 그게 어떻게 보일지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형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어려운 개념이라, 이게 사실은 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으로 전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버추얼 사이트의 개념에 충실하게 접근을 해서 버추얼 사이트를 버추얼 카메라로 찍는데, 그 버추얼 카메라는 그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그 스펙대로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스펙대로 디지털 월드를 디지털 트윈을 찍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사실은 어떤 정해진 데이터가 아니라 그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서 외부 조건에 따라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버추얼 센서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버추얼 센서라는 거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쭉 우리는 써왔었고요. 뭐 뉴로 퍼지, AI, 머신러닝 이런 개념으로 많이 써왔었던 거죠. 네, 얼마 전에 누리호가 발사됐었죠. 사실은 그런 다양한 복잡한 영역의 어떤 경계 조건을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배방정식 형태의 변수항으로 표현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셋을 경계 조건을 통으로 받아들여서 학습하는 형태. 이게 칼만 필터링이라는 건데, 실제로 로켓 사이언스 우주과학 쪽에서는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나사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로켓을 쏘면 로켓의 그 1초 뒤에 패턴을 그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직전하고 지금 시점 데이터를 두 개를 합성을 해서 그 다음 시점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형태. 보통 그걸 이제 칼만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디지털 트윈상에서도 그 복잡한 다양한 상황들을 이 칼만 필터링을 가지고 이 경계 조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들 수 있다는. 두 번째는 그런 케이스가 무수히 많아지게 되면 그 케이스만을 가지고 케이스를 통째로 해석할 수 있는 케이스 베이스 리즈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도 최근에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동산처럼 교통, 환경, 대기, 뭐 집값,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복잡계인 이 산업계에서는 이 케이스 베이스 리즈닝을 통해서 이 정확한 입지라든지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입력 자료로 지금 디지털 트윈을 위한 이 버추얼 사이트가 충분히 활용이 될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이전트의 속성 값을 마스킹해서 각각의 어떤 효과를 예측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실제로 부산에 있는 어떤 그 시립 도서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서관의 비상구가 건물의 제일 가장자리에 한쪽에 이렇게 시리얼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비상구를 설계를 할때 사람의 운동 능력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계층이, 10대 아니면 그 유아부터, 중장년층, 또 노인들까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동선을 고려해서 화재가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움직임을 고려해서 사실은 비상구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지 건물의 효율적인 그 관점에서만 만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뭐그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한다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2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최적화된 경로 동선이 아니기 때문에 또이 운동 능력에 따른 그 반영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고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에이전트 모델을 가지고 서로 다른 운동 능력을 다 마스킹하고, 그로부터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바틀넥, 병목 현상이 생기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이제 밀집도가 생기는지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비상구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두 개로 복수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그, 패러럴하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에이전트 모델링은 이 프리CPS 설계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무디드 파티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랑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할때 이미 이 해양공학 쪽에서 많이 활용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호수에 랜드슬라이드가 떨어졌을 때이 파장이 어떻게 생겨서 백오러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사실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플로이드 다이나믹스 이 모델의 일종이긴 한데 이런 이 SPH 기법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어떤 이건 파일럿 테스트로 저게 만든 건데 이렇게 이제 그 밸리를 만들고 물을 흘러들이게 되면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나무 같은 뗏목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부분을 나타낸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옆산동에 있는 그 광고물이 이제 요겁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도 몇번 회자됐던 조회수가 꽤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만든 게다 플로이드 다이나믹스, SPAC겠죠. SPAC가 아니면 사실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프리시피스의 프로토타입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보시기 앞서서 사실은 제가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4차 위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2018년도에 4차 위에서 이런 논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만드는 것도 디지털 트윈이지만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만드는 것도 디지털 트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이디어부터 실제 이제 생성하고 나서 그걸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하는 것까지를 보통 선디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그냥 디지털로 옮기는 걸 보통 후디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트윈이 제대로 작성을 하게 되려면 아이디어 설계, 제조, 운영 및 유지 보수,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선디티, 그리고 또 운영 유지 보수 쪽에서는 후디티의 관점이 적절하게 믹싱이 돼서 최적의 효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이 4차에서 논의됐던 내용이죠. 자, 근데 그 선디티든 후디티든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실제로 발생 가능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버추얼 사이트라는 저희가 개념을 만들어서 이 후디티에 추가한 게 프리CPS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 프리CPS 형태는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얼마 전부터는 이 도시계획 경관 심의할 때이 VR을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보다 앞서 서울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경관심의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조망권, 일종권, 이 경관성에 대한 부분을 이 VR로 통해서 심의위원들이 그 이해하기 힘든 이 지역의 맥락,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도 지금 아마 가까우니까 가보실 수 있을 텐데 거기도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3m 정도 성토를 했고, 물론 그 선도지구라고 해서 스마트 빌리지인 56세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그냥 기반 시설만 돼 있는 황량한 나대지고 공사 차량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스마트 시티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구심을 저희가 좀 해소해드리고자 VR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만들어 보여지는지 한번 만들었던 사례가 있는데 쌍둥이 한번 도시로 보시겠습니다. 여차 이제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그래서 보시는 자료는 해당 실제 구역에 이제 오신 것을 부산 환영합니다. 에코델타 스마트 여러분께서는 시티 이곳에서 수립돼 폭우로 인한 있는 하천의 지구 범람으로 단위계획 홍수가 검색 요정 발생했을 기록을 때 가려 신속하게 대피하는 해서 체험을 하실 수 실제로 저희가 있습니다. 만든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시스템은 부산 에코델타 홍수 스마트 대피 시티 체험 구역에 오신 것을 전망대 그대로 환영합니다. VR로 체험할 수 있도록 건축물 만들어 경관 심의 놨습니다. 및 건축 심의를 가상의 공간에서 지금 사전 보시는 게 진행할 수 스마트 있습니다. 빌리지고요. 스마트 이제 가이드의 빌리지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제 인허가를 위해서 경관 심의를 실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경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좀 지리하게 길어질 수 있던 경관 심의가 좀 굉장히 기간이 단축이 됐고 또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새로 도면을 그리기보다 바로 받아서 VR로 형상화하고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빠르게 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서 굉장히 빠르게 스마트 빌리지에 착공을 했고 이제 올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스템은 사실은 그 쓰나미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명지를 타격해서 이제 에코델타로 들어온다는 그런 그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그 쓰나미가 부산 에코델타를 덮쳤을 때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을까에 대한 시뮬레이션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에코델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데미지를 예측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을 올리고 그다음에 쓰나미를 SPH로 만들어서 그 아직 없는 상태의 지배방정식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입자 모델링으로 이 작용 반작용, 중력, 가속도 그런 그 물리 법칙만 활용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그 중간중간 요 지점에 그 버추얼 센서를 달아서 그 지점에서의 어느 정도 수위와 또 유속이 발생하는지를 이 표현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쓰나미가 닥치게 되면 세계의 강이 만나는 그 지역을 덮쳐서 이게 쭉그 북쪽으로 이제 타고 올라가는 형태이고요. 그 주요 지점별로 수위와 유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이걸 플랫폼화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쓰나미가 닥치게 되면 명지를 거쳐서 이제 부산 에코델타로 들어오게 될 텐데 부산 에코델타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상의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 이 정도의 수혜를 데미지를 줄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미티게이션 플랜, 그 저감 대책을 세울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세운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세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 보통 우리가 미티게이션 플랜을 쌀때이 계단 같은 한 단위는 한 유닛으로 보고 거기에는 일괄적으로 동일한 미티게이션 플랜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좀 고도화된다면 이 마이크로 스케일, 내지는 슈퍼 마이크로 스케일 수준의 미티게이션 플랜을 짤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pre-CPS라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버추얼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로부터 플랫폼화하는 이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교한 목업도 필요하고 충분한 학습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또 수자원 쪽이니까 물 관리에 대한 부분 데이터도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 K-Water 내 한국수산공사 내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붙여 있던 파이프라인을 활용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15세력미터짜리 이 FRP관을 이걸 드러낼 거냐 아니면 그걸 그대로 활용할 거냐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좀 악의가 있었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문제였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다 드러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존치시키고 활용하자는 쪽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됐을지 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실은 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청정에서 주로 그 각광받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관리자의 생각인 거고 실제 그 지역에서는 입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뭐 대표적으로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이 돼서 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작년도 기사였었어요. 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중 어느 곳도 취약 지역으로 등록된 곳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그 현장의 상태를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이 데이터 형태를 모아줘서 끊임없이 피드백되는 클로즈드 루프 형태의 시스템이 도시 내에서 또 특히나 수자원 관리를 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징과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이 해밀턴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자연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작용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작용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간다라는 원리가 이제 해밀턴의 원리인데 예를 들어 다 막고 99만 막고 1을만 열어두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은 다 1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럼 나머지 99 만들어놓은 것도 다 허물어진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랜드슬라이드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미티게이션 플랜을 세우더라도 어느 순간 인간이 인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그런 이 데미지 또 압력이 이제 가해지게 되면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보도 기사에서 나온 것도 초 아파트 지역에 사실은 왜산 밑에 있는 아파트에 그 저감 대책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텐데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전부 다 완벽하게 할수 없었어요. 쓸거 없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설계 단계부터, 또 치공 단계부터, 또 제조, 운영, 유지 단계까지 이 디지털 트윈하고 플랫폼하고 연결된 게 필요했었다, 만약에 적용이 됐었다면 저런 부분들도 저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거는 그 저희 K워터 청주 지사에 있는 이 빌딩형 정수장인데요. 아마 정수장은 보통 이 수평으로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걸다 압축해서 이 수직으로 세운 형태의 그 정수장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 쪽에 수출이 돼서 이 소규모 정수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개념을 설계하고, 그거를 이제 모가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청주지사에다가 이제 실제 이제 파일럿 플랜트를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총다 철거를 했습니다. 왜 철거를 했는지 이제 물어보니까, 시설 노후화, 또 운영 효율성 저하, 뭐 이런 것들이었다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재원이라든지 경험적인 설계가 아니라, 어디에 대입하지만 학습한 형태의 운영 데이터에 기반해서, 스토캐스틱한 설계가 됐고, 스토캐스틱한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이게, 지금처럼 허물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 또 플랫폼, 빅데이터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반 엔지니어링, 뭐, 랜드스케이프 엔지니어링, 그런 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는 수학 같은, 과학 같은, 국어와 영어 같은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한정된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제가 하려다 보니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좀 생략한 부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하고 좀 얼굴을 맞대고 궁금한 내용들 또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
아니, 하다못해 뭐 메타버스 형태로라도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길 기대하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